예. 우는 아이 젖준다고 남자한테 선물 받고 너무 감동 먹으면 안 돼. 늘 5% 부족하듯 굴어야 남자들 애가 탄다고. 응? 좋은 거 가르친다. 내가 보기엔 준혁이 무리했다. 나 같은 여자 잡으려면 무리도 해야죠. 엄마, 이모, 나 들어가서 쉴게요. 그래, 얼른 씻고 자. 예예, 난지야, 다음엔 나야 해달라고 그래라. 응? 아휴, 그래도 뭐 다야가 최고지 뭐. 소흡비면 더 아파요. 이거 좀 드세요. 응? 아, 봤다. 뭘 봐요? 그 여자, 봤다. 그 여자라니요? 이 여자를 봤단 말이에요? 예. 아휴, 아 이게 언제적 일인데. 지금 봐도 못 알아봐요. 정말 봤어요. 어떻게 봤어요? 뭐하고 있는 거 봤어요? 차 타고 지나갔어요. 이렇게. 여보, 사람이 이렇게 딱 마주서서 이렇게 쳐다봐도 너무 오래돼서 긴가민가해요.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는 걸 봤다는 거는 당신이 잘못 본 거예요. 당신 자꾸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못 유지하니까는 자꾸 했게 보이는 거라고요. 기남 아버지! 계산은 정확해야지. 이거 뭐야? 이 수강표네? 언제 갔었어? 아? 아, 됐다니까. 언제 간 거야? 혼자 갔었어? 박남주 팀장이랑 같이 갔었어. 사장님이 같이 가보라고 해서. 아니, 그 회사 은근히 사람 꽉 잡아놓는다. 아, 왜 감독하고 프로듀서 짝짝꿍 붙여놓으려고 그래. 다음 공연기에 같이 하려면 서로 친해놔야지. 그래야 나도 편하고. 받아. 대신 밥 사줘. 뭐 먹고 싶은데? 아무거나. 도가니. 도가니가? 힘들네. 어, 나주씨. 어머, 어디 가세요? 급한 일도 없는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? 전해줄 것도 있고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식사나 하러 갈래요? 그냥 두 분이서 가세요. 그래? 네. 그래, 그럼 우린 다음에 먹자. 가시죠. 맛있게 드세요. 네. 자, 먹어요. 네. 생선 초밥은 다음에 먹고요. 오늘은 내 식성대로 먹읍시다. 알았어요. 이거요. 두레박 오디션 지정곡들이에요. 안에 악보 있으니까 연습 많이 하라고 그러세요. 오디션 날짜 정해졌습니까?
사장님이 썸머나잇 다음 날로 생각하고 계시거든요. 이번 주 일요일이요? 네. 시간 정해지면 연락 드릴게요. 네. 근데 일전에 아버님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? 네? 아니, 전화 받고 급하게 나가시길래. 아, 별일 아니에요. 네. 그럼 다행이고요. 난주 씨도 콩밥 좋아해요? 어머, 감독님도예요? 네, 난이 콩밥 때문에 이 집에 와요. 우리 집에서는 엄마랑 나랑이 콩밥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요? 우리 엄마는 콩밥 싫어하는데 나만 좋아해요.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이름 부를 때 이름 대신 콩아라 그러고 불렀다니까요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콩부터 다 주워 먹어요 그래? 누군요? 희한하네. 밥 먹을 때 이 콩부터 주워 먹는 사람 별로 드문데. 나 초등학교 때요. 엄마 숙석이고 나면 미안하잖아요. 그럼 엄마 회사로 전화 걸어서 엄마 나 콩알이에요. 콩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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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참 그러고 나면 엄마가 화를 푼다니까요. 그래요? 나도 엄마한테 전화해볼까? 엄마 나 콩알이에요. 콩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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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알. 엄마 그나마 빨리 정신병원에 좀 가봐라 그러시겠죠? 신경 꺼라. 너도 참 인생이 고달프다. 학교도 때려치고 집에서도 쫓겨나. 내 발로 나왔다니까. 쫓겨난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놈의 주먹 때문에. 야, 그럼 넌 주먹 함부로 안 썼냐? 어? 황준호! 아유, 씨! 너 내 이름이 무슨 뜻인 줄 알아? 여자라고 맞고 사는 시대는 지났다. 힘도 세라, 마음도 세라 해서 우리 아빠가 지어준 거야. 네 엄마한테 맞고 사신 게 한이 되셨나? 뭐? 아, 알았어. 네 점은 매운 걸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만하자. 근데 왜 거기서 일하냐? 대학생이면 공부나 열심히 할 것이지. 파트타임으로 뛰는 거야. 나 돈 벌어서 할 게 있거든. 겨울방학에 인도 여행 가. 거기 가서 요가 수련이나 좀 해보려고. 요가? 정신 세계에 대한 새로운 탐구.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. 주먹이 지배하는 거겠지. 뭐야?